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방비로 받아들이는 것은 진보적인 가치 충돌보다는 획일화의 우려가 있다. 문화적 문해력을 갖추어 일상의 예술적 내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계속됩니다. 자기 정체성의 열쇠는 유전자라고 하는 주장과 유전자는 같더라도 자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미국의 어느 갑부 집안의 귀하게 얻은 딸 A가 죽을 운명에 처했다. 부모는 그 딸의 죽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딸을 떠나보낼 수가 없기에 의료계에 수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딸의 체세포 자기복제를 부탁했다. 체세포 자기복제를 하여 동일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새 딸 B는 생김새나 성격 등 일체의 것이 딸 A와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딸 B는 딸 A와 동일인일까? 자기 정체성의 열쇠는 유전자입니다. 한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도 모두 다 바뀔 수는 없지 않을까? 늙은 세포가 죽고 새 세포가 생겨나 결국 차례로 다 교체된다 해도 그 전체 변화를 통해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세포에게서 언제나 동일한 자기를 복제하여 자신을 보존하는 유전자입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는 약 60조 개인데 그 각 세포 안에 약 4만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신체적 모습뿐 아니라 심성이나 성격까지도 부모로부터 전달된 유전자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면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는 나의 유전자를 통해 설명 가능한 것이 됩니다. 유전자가 같더라도 자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복제된 나 또는 동일 유전 정보에 따라 구성된 나도 나인가? 왠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딸의 자기 복제를 부탁한 그 부모도 바로 딸 A가 죽지 않고 딸 B를 통해 다시 살아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죽은 딸과 가장 유사한 닮은 딸을 갖고 싶다는 그 바람 때문에 자기 복제를 원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왜 체세포 자기 복제를 통해 동일인이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 우선 체세포 복제를 해놓고 처음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새 복제물이 앞에 사람을 잇는다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제물도 살고 원본도 산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동일한 유전자의 신체라고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이 같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통해서는 몸만 복제되는 것이지 그 몸 안에 깃드는 정신은 서로 다르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은 유전자와 상관없이 밖에서 오는 것이란 말인가? 인간의 정신활동까지도 모두 유전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면, 즉 유전자 내 유전 정보에 의한 단백질 활동의 결과로 산출되는 것이라면 동일 유전자의 정신은 결국 동일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나다라는 자기의식을 가진다면 그 둘이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둘이 서로를 남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그 두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자기 동일성은 자기의식 없는 물질에서의 수적 동일성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개념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계몽주의적 주체 개념은 인간이 완전히 중심을 갖고 있고 통합된 개인이며 그리하여 이성, 의식 및 행위의 능력을 받은 존재라고 보는 관점에 바탕을 둡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중심은 주체가 태어날 때부터 드러나는 내면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이 실존하는 동안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연속적이거나 또는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둘째, 사약적 주체의 개념은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념은 이 주체의 내면적 핵이 자율적이거나 자기 충족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자들과 관계하여 형성된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정체성은 자아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됩니다. 주체는 여전히 진짜 나인 내면의 핵이나 본질을 갖고 있지만 이 주체는 문화적인 외부 세계와 그 세계가 제공하는 정체성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수정됩니다. 셋째, 포스트 모던적 주체 개념은 고정되고 본질적인 또는 영구한 정체성이란 없는 것으로 개념화된 주체 개념입니다. 이러한 주체 개념은 이전에는 통합되고 안정된 정체성으로서 경험되었던 주체가 파편화되고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때로는 모순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정체성들로 짜깁기 된다고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은 우리를 둘러싼 문화 체계들 속에서 재현되거나 다뤄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정체성들을 지니며 일관된 자아를 중심으로 통합되지는 않습니다.